용서나 화해, 화합은 잘못을 뉘우치고 책임지고 반성한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하고는 화해하는 게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저도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보면은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한 번의 일이 벌어지면 반성하고 아쉬운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의 일로 외면하고 관심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은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이요 대리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전쟁의 위기를 겪고 나라가 망해가고 수백 명의 국민이 죽어가는 현장을 떠나버린 대통령이 있는 것보다도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떠난다고 해서 지금보다 우리의 삶이 더 나빠지고 한반도가 더 위험해지겠습니까? 더 나빠질 게 없을 만큼 망가졌습니다. 더 위험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합니다. 민주공화국을 위하여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평등한 나라를 위하여,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진정한 자유로운 나라를 위하여,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위하여, 생명의 침해가 걱정이 없는 안전한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싸울 때입니다. 박근혜를 내몰고 이 박근혜의 몸통인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기득권을 협박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득권 과거의 그 나쁜 구조를 깨고 새로운 길, 희망의 길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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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싸웁시다, 여러분.